자, 이번 시간에는 그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는 뭐냐면 그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을 할때그 인터넷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뭐 영어로 된그 이름이죠. 웹은 사실은 같지 않지만 인터넷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브라우저는 그 탐색기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탐색. 탐색은 뭔가 찾는다. 탐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터넷 탐색기라고 하면 뭘까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탐색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란 뜻이고, 찾아보기 위한 거다. 예.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회사마다 다른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인터넷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우리말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브라우저고,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윈도우를 설치하면 저 프로그램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통상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많이 쓰는 거 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것만 예. 설명해 주면 되겠다. 그게 이제 저거고, 저걸 보통 국내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을 할 때, 이 액티브엑스라는 걸 요구하는데, 저 액티브엑스가 저 인터넷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저 브라우저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사실 저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맞춰서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것보다 더 빠르고 성능 좋은 브라우저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어라는 이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E라고 적혀 있고, 소문자. 그리고 그 주위를 마치 다리, 지구를 지구를 돌듯이 돈다. 뺑뺑뺑 뭔가가 돌고 있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아이콘이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예. 그럼 제가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주소창이라는 거예요. 주소. 주소창. 예. 그래서, 인터넷상의 주소. 예, 주소창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주소 플러스 창이에요.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주소를 입력하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이 인터넷 서비스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요새 얘기한 인터넷 서비스라고 하면 잘 아시는 걸로는 다음, 네이버, 또는 구글, 구글. 뭐, 야후, 뭐, 이런 서비스들이 바로 그 인터넷 서비스들이고, 그 서비스를 그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 주소가 바로, 예, 이 주소창에다 입력하는 UR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소는 여러 가지로 이름을 쓰이는데, 인터넷 주소라는 말도 쓰고요. 도메인이라고도 하고, URL이라고도 불러요. 이세 가지가 뭐 정확하게는 같지 않지만, 같다고 생각하셔도,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뜻은 다 똑같은 예, 거라니. 뜻은 다 똑같죠.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 우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려고 할 때, 전화번호를 입력해야지만 그 사람과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당연하지. 마찬가지로 특정한 웹 서비스, 네이버, 다음, 이런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그곳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URL, 인터넷 주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입력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네이버 naver.com 이라고 치고 엔터는 그 키보드에 있는 자판 중에 보시면 자 enter 이라고 적혀 있는 자판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엔터 키고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엔터를 엔터를 치면 치면 예, 바로 네이버.com이라는 서비스로 네이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는 들어왔네.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음으로 가고 싶다. daum.net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다음.net이라고 하는 다음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영어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통 최근의 브라우저들의 어떤 기본 추세인데 옛날 브라우저들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브라우저들은 요 주소창에다가 저기 있는 저 주소창에다가 물음표. 물음표? 예, 물음표. 이 키보드에 보시면 물음표가 있을 거예요. 예. 물음표? 뭐 자세한 내용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저희 효도 코딩에서 이 키보드 자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니까 자, 물음표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다음이라고 한글로 쳐요. 다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다음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해준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다가 물음표 하고서 여기다가 네이버라고 이렇게 치면 치고 엔터를 치면 이 인터넷 익스플로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이 브라우저는 물음표 그리고 그 뒤에 검색어 그리고 엔터를 치면 검색 네이버라고 입력한 검색어 아까는 다음이었죠? 저 검색어에 해당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로 이 자동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오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고 엔터 쳐보면 네이버라는 데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굳이 영어를 모르고 있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실제로 그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이트의 URL, 주소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런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터넷 익스플로어라는 요거는 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만든 검색 엔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음표라고 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 검색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는 특히 뭐 네이버 다음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지금 본가가 청주인데 청주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청주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물음표하고 검색을 입력하면 바로 그 서비스 그 정보를 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는 서비스로 이동을 해볼게요. 물음표하고 다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 다음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럼 이 링크를 클릭하면 다음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URL, 인터넷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근데 여기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뭐 선관위, 디도스 공격, 최고시구현 비서 등 구속이라는 링크가 그 어떤 뉴스가 있는데 아 이거 무슨 일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용일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저 글씨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여기 있는 요 화살표 있죠? 상관표? 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저런 걸 마우스 포인트라고 해요. 그 올려놓으면 그 화살표가 사람의 손가락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했을 때 클릭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저거는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저 문자는 다른 웹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당신이 저기서 왼쪽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방금 보셨던 것과 연관되어 있는 뉴스를 기동을 하죠. 그 중에서 특정한 또 링크를 또 클릭을 하면 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링크로 가고요. 오케이. 여기에 보시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마우스를 올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바뀌죠.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에 왔다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정보를 보고 싶다. 아니면 다른 뉴스를 검색하고 싶다. 뒤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뒤를 바라보는 화살표고 하나는 앞쪽을 바라보는 화살표예요. 그 중에 뒤를 바라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바로 지금 현재 페이지에 현재 페이지 이전에 있었던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옛날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저거를 클릭하면 또 옛날 페이지 이동을 하고 또 클릭하면 다음에 홈페이지로
그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내가 방금 왔었던 페이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 전진을 시키면 예, 방금 있었던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저걸 이용해서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이렇게 알겠어. 되는 거죠. 아시겠죠? 3표 방향이. 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한 80% 정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주 많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80%를 이제 배웠으니까 20%에 해당되는 몇 가지 알고 계시면 편리한 기능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알았어. 예.